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영이 할머니의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도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길 테야. 나는 아세라상을 조각해서 내집 마당에 세우고 신으로 섬길 테야.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어때서?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고, 이웃나라와 원주민들이 강해져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며, 그들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나의 왕은 나잖아? 내 주인은 내가 맞지? 그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맞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과 뜻이 잘못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섬기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셨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우시고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아픈 자들을 구원해서 건강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부요케 하여 주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사야 선지자는 신기해서 기묘자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다라고 기록하였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복된 것, 행복한 미래를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행복한 어린이들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